마지막으로 그녀가 관찰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셀프 네일법. 집에 뭐 쓰는 매니큐어들 많잖아요. 네. 이 매니큐어들로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재료부터 복잡할 것 없어요. 종이컵에 물 담아 세 가지 색깔의 매니큐어를 한 방울씩 차례대로 떨어뜨려요. 매니큐어 붓이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며 같은 순서로 반복. 이쑤시개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든 후 관리받으려는 손가락을 쑥 집어넣기만 하면 오케이. 주의할 거는 그 컵의 밑바닥에 자기 손톱이 닿으면 안 돼요. 그리고 겉에 잔여물들을 걷어주세요. 그대로 손가락을 빼 손톱 주변에 묻은 매니큐어만 닦아내면 제 아무리 똥손이어도 가능한 초간단 네일아트 완성. 쉽고 빠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손에 꼽는 장점 있어요. 매니큐어 뭐 왼손으로 오른손 바르기 진짜 힘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셀프로 열 손가락 다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네, 더 좋을 것 같아요.